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기도해 주신 우리 김성도 우리 기도분과 위원장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난 맛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격려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장 합동 직전 총회장을 지내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여기 계시는 상당수의 많으신 분들의 담임 목사가 되는 송황생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격려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코로나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세요. 오펜하이머와 동일하게 지금 상영되고 있는 엘레멘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물과 불이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로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불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극입니다. 그래도 찬란한 무지갯빛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로 날아갑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보통 배짱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연합은 서로가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우리가 우리 지역의 건강한 사회와 또 대한민국의 건강한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나게 생겼습니까? 제 고향이 원래 강원도 삼척입니다. 여러분 잘난 척, 아는 척, 못낸 척, 뭐 가진 척. 근데 여러분 연합운동을 해보니까 다 귀한 사람이고 옆에서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오늘 이곳에 계신 분도 귀한 분들이고 오늘 성가대로 수고하신 분들도 다 귀한 분들이고 여러분 독불 장군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한 지역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찬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흥분하고 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짧은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님 말고 다른 분들은 좀 짧게 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우리 김대남 비서관님이 오셨네요. 보니까 격려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축사의 시간입니다. 예. 세계 선교협회 총재를 담당하고 계시고 CT에서 부흥 전도단의 대표회장이 되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님을 모시고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뒤 지금까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가장 필요한 이 때에 우리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 기도 대성회를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있게 만든 우리 존경하는 권준호 우리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 되시는 우리 대표장님을 비롯한 수고하신 모든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신 것은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힐 때 열왕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막혔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고 홍해바다가 땅에서 막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4장 15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다섯 가지 축복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섯 가지 축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복이란 말이 한글 성경에는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말은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 꿇다, 예배하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섯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통계를 잠정적으로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다시 말씀드려서 용인 지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파악을 했더니 22만 5,700여 명이었습니다. 무려 용인시 인구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용인시장 이상일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용인시 의회 부의장 되시는 우리 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용인시가 가장 잘 살기 좋은 나라, 또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변함없는 기도를 우리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이 시간 축사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 두 번째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면서 늘 목회 전념하시다가 이제 학교의 후학을 위해서 총장으로 부임하신 박성규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캠퍼스를 찾아주신 용인시의 시민들과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될 겁니다. 눈송이가 작은 입자 하나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러나 눈송이가 쌓이면 비닐하우스도 무너지고 억센 소나무 가지도 꺾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반드시 그렇게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KTX와 SRT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레일이 깔린 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용인시를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미래로 가는 길에 레일을 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반차를 몰고 용인시에도 대한민국에도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응답의 기관차를 몰고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분을 보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예, 천국 갈 때요 마지막에 5분 못 기다려가지고 못 가는 분이 있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예, 세 번째입니다. 무역이면 무역, 행정이면 행정, 경영이면 경영. 정말 박학 다시 가신 우리 용인을 새롭게끔 거듭나게 하시는 용인의 우리 예, 이상일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용인 특례시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기도 대성회를 준비해 주신 용계총 권준원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께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큰 감화를 주신 목사님들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또 찬양과 주차 안내로 봉사를 해주신 성도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도 대성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송신대학교 박성규 총장님, 김상훈
신학대학원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사랑이 지나친 법이 없듯 기도도 지나친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결집되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참으로 큰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기도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나라와 용인과 우리 용인 특례시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인 저도 오늘 기도의 말씀 잘 새기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용인 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는 이제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가 우리 용인 특례시에 들어서게 됐고 지난 7월에는 삼성전자 단지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단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 곳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내 버려둬도 잘 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생활 인프라를 더욱더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데니스 전익은이라는 기독교 음악가가 계십니다. 그분은 5살 때 화장실에서 어떤 남성으로,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의 성적 정향이 잘못되어서 동성애자 역할에 늪에 빠졌습니다. 본인은 많은 고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분은 극복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하나님의 가르침, 목사님들의 가르침, 가까운 성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고뇌 끝에 회개를 했습니다. 찬송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영화는 Sing Over Me 라는 제목인데 2015년에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상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회개를 통해서 거듭났고 이제는 동성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오늘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이 기도의 마음이 모아지면 아마 걱정하시는 일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더 힘을 모으며 네, 하나님 뜻대로 우리 용인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그 일이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서 미약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총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생활하실 때 늘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이상일 시장님이 바늘이라면은 실과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김문봉 우리 시의회 부의장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기총 기독교 대성에 수고해 주신 우리 권준호 우리 총회장님하고 또 우리 이병희 우리 총무님 수고하셨고요. 그 외에 우리 관계자분들께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용인시 기독교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내빈 소개 시간입니다. 김준승 목사님 나오셔서 대협력위원장이신 김준승 목사님 나오셔서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소개할 분들이 좀 계셔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조금만 붙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로 수고하셨던 권순웅 합동 총회장님, 주대한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총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규 총신대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상훈 총신대 신대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대교회 담임하시는 송광성 목사님 소개합니다. 화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윤호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용인 특례시를 책임지시는 이상일 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인시 의회를 대표해서 김은봉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포도나무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주봉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의호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한장 총회장님이신 김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 수고하시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교회 권사님으로 수고하십니다. 순서 좀 바꿔서 전 권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9대 광명을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손인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범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수고하셨던 김대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인시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전 시장님, 이정문 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성 장군으로 수고하셨던 전 시장님, 백분기 전 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치용 시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영 경안천 살대기 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종래 지금 현재 화성시장으로 예비 후보신데 전에 여성위원회 수석으로 활동하셨던 금종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원장이신 김현욱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분들은 이상입니다. 혹시 빠지신 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목표는요, 가장 미인이신 우리 박남숙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은선 의원님 오셨군요. 아이고, 네, 맞아요. 제가 가만히 있대. 아, 우리 박은선 의원님. 네, 신 의원님. 김선희도 의원님. 끝나고 싶어. 박수 드립니다. 또 있나요? 자, 한 분 하겠습니다. 경기청 사무총장이신 이성준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은근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앞에 위에는 조금 많이 나가시는 바람에 기념사진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용인 특례시에서 특별히 예,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교회별로 교회 단위로 신청하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인정패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 인정패를 교회에다가 부착하도록 하면 사실은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한 푼도 안 받고 보내드립니다. 예. 네, 220몇 교회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로 우리 장재동 목사님과 권준홍 목사님 나오신 거예요. 예,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용인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원교회. 이 교회는 용인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입니다 하는 인정마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우리 용인의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박수를 나중에 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총회장 되시는 우리 권순웅 목사님, 그리고 또한 모든 순서순서를 맡겨주신, 담당해주시는 우리 수고해주신, 협력해주신 우리 임원들과 그리고 각 분과장님들, 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두 달 동안에 정말 교회 일려버놓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경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축사로 생겨주신 용인 시장님, 특례시 시장님과 그리고 김문봉 우리 예, 부의장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격려사로 함께해 주신 우리 세대교회 소광성 목사님, 그리고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님, 이상으로 우리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성회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함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주시고 예, 대성에 참여해주신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울러 이 성회를 위해서 예, 여기 총신대 예, 예, 우리 신대원에서 시재반 시설들을 얼마나 많이 숨겨주신지 모릅니다. 다 옮겨주시고 다 주차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박성규 총장님과 신대원의 우리 김상훈 원장님, 그리고 또 교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입니다. 예, 기도 대성회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기쁨의 교회 뿐만 아니라 특별 연주로 섬겨주신 정말 많으신 분, 이제 조금 빠지긴 했네요. 예, 다음에는 꼭 참석해주시고 끝까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세대교회 우리 목사님 소광수 목사님을 위치해서 음악 목사님, 박종 목사님, 또 이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차하는 시설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셔서 원활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호곡제일교회와 또 내빈을 절대해 주시는 기흥제일교회, 그리고 현금으로 섬겨주신, 현금위원으로 섬겨주신 우리 용인제일교회 뿐만 아니라 안내와 현금으로 늘 섬겨주셨던 용인교회,
우리 이분들 없으면요 우리 꽝이에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기죽고 살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천천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가실 때 혹시 자리에 있는 것들, 지금까지 있던 책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아 잠깐만 내가 앉아 계속. 진짜 우리 송강수 목사님이 우리 권 목사님 보고 성질 급하다 그러시는데 진짜 급하시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지금 예 가실 때 책자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로비에 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가대 쪽에서 뭐